카메라 흔들림을 조심하세요. 어지러움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방이라고 합니다. 오늘 완전 근접샵이라 부담스럽죠? 카메라 보드를 잡다가 포기했어요. 오늘 만들 거는요, 바로 외왕 킹푸딩이라는 것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만들어보네요. 안에 내용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객님, 제가 이번에 신상 준비를 해봤어요. 국내에 딱 하나 들어오는 버킨백인데 이번에 진짜 잘 빠졌거든요. 1.9L 수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제일 많이 수납하시는 건 마라탕이라든지 떡볶이 혹은 공차 이런 거 다 수납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안에 뜯어보면요. 그런 게 없는데 3만원이라고 하면 좀 놀라실 수 있어요. 이건 대강 소스라고요. 이건 푸딩 가루 같습니다. 그럼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영업 비밀 들어갑니다. 저희끼리만 아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웃어라. 자, 우유는 1.5L. 부어주면 됩니다. 오, 가루에서 달콤한 우유 냄새나요. 두 번째 영업 비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큰 젓가락 받나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약불에다가 저으면서 끓여주세요. 엄청 힘들겠죠? 영차. 그걸 세월아 적고 있지 않니? 너무 지루한데요? 팔도 아프고. 그래도 운동을 해서 다행이지. 운동 안 했어봐. 전완근이 떨리는 거예요. 그걸 또 안 했어봐. 푸딩이 우딩이 돼버리는 거예요. 힘드니까 눈 감고 적겠습니다. 다들만 깨워주이소. 우와, 드디어 끓었어요. 근데 아랫부분이 탄 게 있나봐요. 건더기가 생겼네. 나 계속 적고 있었는데 왜 탄 거지? 이제 불을 꺼줄게요. 와, 이거 건더기가 많아서 체망에 한번 걸러줄게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꽉 채워지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일단 뚜껑을 덮고 냉장고에 갖다 넣읍시다. 10시간 후에 보자. 여러분, 제가 푸딩을 꺼내왔어요. 잘 굳었을지 열어봅시다. 오! 단단하게 잘 굳었는데? 이제 잘 꺼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그릇에다가 이렇게 겹쳐서 띵! 열어볼까? 응? 저기요, 푸딩씨! 나오세요!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 너무 굳었나? 완전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대박. 아니야, 이걸 봐야지. 지금 잘 시간이 아니야. 오케이. 대박.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먹어본다. 아, 대박. 짠짜잔. 완전 맛있어. 소스는 달고나 맛이 살짝 나고 엄청 맛있는데요? 이건 정말 대박이었어.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남은 거는 이따 저녁 먹고 또 먹을 거예요. 푸딩을 좋아해서 그런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따 또 먹어야지.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아싸, 오늘 성공.